아, 이쪽 면은 겨울 내내 화초가 들어와가지고 숨어있던 공간이에요. 중간에 있는 것은 여기 기촌한 다음에 나무라는 뼈이면서 나무를 표현한 가운데 있는 작품은 나무라는 거고, 또 옆에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고, 또큰 물감을 만들었네요. 우리 집은 책이 그냥 절반 이상을 다 벽난로에다 태워버렸는데도 아직도 많아요. 태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이제 책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도 나쁘고 안 읽어요. 성경만 읽지. 기도하고 성경만 읽지. 요즘은 옛날 책들 다 태워버려요. 아직도 태울 것들이 많네요. 젊었을 때, 뭐, 전시에서 내 목조 작품, 대학원 시절이 목조 작품인데, 굉장히 말랐죠? 굉장히 말랐어요. 어떻게 하면 48, 9kg 나갈 땐가 봐요. 모가지도 가늘고. 커요, 이건.